안녕하십니까, 도레미입니다. 오늘 특별 중계 방송에선 아이코 왕자의 학교 생활을 밀착 취재했는데요. 아이코 전문가 비비님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리는 순간 아이코 왕자가 지금 교문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아니요, 막히고 있어요. 왕자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저는 아마도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행동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친구를 밀치기까지 하는데요. 아, 네.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볼까요? 어허, 저런 거 심판이 못 보고 그냥 넘어가네요. 경고를 줘야 할 텐데요. 이거 안타깝습니다. 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아이코 왕자. 여기서는 얌전히 행동할까요? 어, 아니네요. 계단에서 또 뛰는 건가요? 저렇게 뛰면 위험한데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복도를 들어서는 왕자. 저런 조심해야죠. 큰일 나요. 다행히 아이코 왕자 아픔보다는 창피함이 더 큰 듯한데요. 오이, 안 보여요. 어디 갔죠? 창문이에요, 창문. 창틀에 올라가서 밖을 보고 있어요. 다행히 선생님이 말리시나요? 어? 역시 아이코 선수, 지금까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청소를 하려나 봅니다. 오, 이거 뜻밖인데요? 아이, 저런.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하네요. 그만! 아이코! 안 돼요. 자, 이렇게 전반전 끝났습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왕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아찔한 순간이 많았는데요. 하이라이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코 선수의 달리기 실력은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스피드와 방향감과 상대를 사정없이 밀어붙이는 플레이 좋지 않아요? 위험하죠? 왜죠, 박사님? 일단 등하굣길에는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저런 식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마구 달리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까지도 다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저렇게 말이죠. 게다가 학교 건물 안의 복도나 계단은 운동장보다 더 위험하죠. 바닥이 미끄러워서 달리다가 넘어지기 쉽고, 특히 계단에서 미끄러질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계단을 오르내릴 땐 난간을 꼭 붙잡는 습관을 가져야죠. 저렇게 문을 갑자기 벌컥 열어두면 손이 끼어서 다치거나 다른 친구가 문을 맞아 다칠 위험이 있죠. 다르고 가요. 그리고 저렇게 장난치면서 달리다 넘어지면 책상 모서리 같은 날카로운 곳에 부딪혀서 크게 다칠 수 있거든요. 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의자나 책상에서 장난치다가 넘어지면 많이 아프겠죠? 그리고 창틀 주변에서 놀거나 장난치는 것. 자칫하다가 밖으로 떨어지면 소중한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봐도 아찔하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학용품이나 청소도구를 함부로 다루거나 심지어 다른 친구에게 던지기까지 하는 행동. 저런 건 도저히 눈 뜨고 참아줄 수가 없네요. 네, 교실에 있는 물건들은 뾰족하거나 단단한 게 많아서 장난을 치다간 크게 다칠 수 있고 눈에 맞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저렇게 게시물을 잡아 뜯다가는 앞정이 떨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으? 네, 드디어 경기가 다 끝났네요. 오늘 뭐야? 오늘은 내 대사가 하나도 없다니. 주인공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 거야? 뭐? 아이, 지금 나 나온다고? 오늘 내가 시찰했던 지구의 교육장소엔 12가지 좋은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의 교육 환경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아이, 불이 꺼졌네. 라디오로는 내 목소리가 나가고 있지? 아무튼 말이야, 저의 부왕이신 완두 15세께서는 평소에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떡하면 좋아, 친구. 내 친구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왕자님. 하지만 비비야, 내 소중한 친구들이. 이제 정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너무 아까워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걸. 뭔가 방법이 없을까? 아하! 비비! 네? 어서 날 쏴라! 네? 너의 23,577가지 기능 중에 쬐끄맣게 만드는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홀쭉이 광선이요? 그래, 그거! 그걸 나한테 쏘라고! 그럼 난 이따만한 쿠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 왕자님, 차라리 뚱뚱이 광선으로 쿠키를 크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첫째, 더 쉽고 안전할 뿐더러 둘째, 저랑 사이좋게 나눠 먹을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특히 두 번째. 어서 날 작게 만들라고. 네. 정말 괜찮을까요, 왕자님? 어서 쏘라니까. 왕자님을 보호하는 게 제 임무니. 쿠키를 나눠 먹고 싶은 거겠지? 와우! 물이 따끈하니 좋은 거려, 왕자님. 안 되겠어! 빨리 원래대로 돌아오는 광선을 쏘라고! 네, 왕자님! 주방에서 어린이가 만지지 말아야 하는 생활용품들만 조심하면 주방은 그리 무서운 곳이 아니라고. 정말? 우선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혼자 요리를 하려고 함부로 켜거나 만지지 않는 게 좋아. 불에 손을 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거나 가스가 새어나가게 되면 큰 화재 사고로 번지게 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설거지를 할 때 쓰는 이 세제 역시 함부로 만지거나 입에 넣으면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성분 때문에 위험하니까 조심해야겠지? 맞아! 너무 따갑고 아팠다고! 그리고 이런 시칼이나 과도, 믹서기 역시 날카로운 칼날에 베이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해. 알겠어, 아이쿠? 알겠다, 지구인! 너무 무서웠다고! 비비, 아까 네 제안을 생각해봤는데 그게 좋을 것 같아. 대신 비비 네 목까지 충분히 크게 만들라고, 알았지? 네, 원장님,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어서 시작이라 해. 어휴, 아이쿠 덕분에 하루 종일 쿠키만 굽게 생겼네. 지구인! 어? 아! 이거 봐라, 이제 쿠키 안 구워줘도 돼. 아이쿠 너!
시작됐나? 안녕들 하십니까. 아이쿠맨에게 고하노니 지금 당장 나의 결투를 받아들이 놀이동산으로 오길 바란다. 그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마. 만일 오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오면 그때 가르쳐주마. 그러니 꼭 와주길 바란다. 그럼 이만. 저 카르망 녀석 또 무슨 나쁜 짓을 벌이려는 속셈인가 본데. 좋아, 아이쿠맨 출동. 아이쿠맨, 악당 카르망의 결투를 신청했어. 뭐? 거절하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네가 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그건 이 아이쿠맨이 용납 못하지. 닥터램이 출동하겠어. 아이쿠맨 변신. 너무 꽉 조이는데? 그새 살이 좀 쪘나? 변신 완료! 역시 아까 그 빨간색 옷으로 흘러. 그만하지 못해. 할 수 없지. 아이쿠맨 출동! 아이쿠 슈퍼카 출발! 장난 아니야 닥터레미. 아이쿠맨 불만 있나? 슈퍼 영웅에겐 슈퍼카가 필요하다고. 난 왜 이런 거 안 주냔 말이야. 왜? 알았다 아이쿠맨, 비비카를 불러주지. 뭐야 이 건방진 자동차는? 어디서 말 듣던 목소리인데? 자동차에 응? 탈 때는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주위를 확인하고 타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내릴 때 역시 차가 멈춰선 것을 확인한 후 혹시 옆으로 오토바이가 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며 내리셔야 합니다. 알았으니까 어서 출발하라고 비비카! 안전벨트를 매세요. 뭐? 난 아이쿠맨이라고! 바쁘신 몸이야! 아무리 급해도 안전벨트를 꼭 매는 것은 자동차 탑승 안전의 기본이랍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차가 급정거하거나 충돌했을 때 몸이 좌석 앞으로 튕겨져 나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어요. 또 안전벨트를 맬 때는 벨트가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가 출발한 후엔 안전벨트를 풀고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출발! 차를 열고 창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도 위험한 행동이에요. 특히 차가 달리는 도중에 창밖으로 손이나 몸을 내밀 경우 갑자기 스쳐가는 자동차나 주위의 시설물 등에 부딪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됐지? 어서 출발해! 마지막 관문입니다. 또 뭐? 면허증을 보여주세요. 네? 그런 게 어딨어? 난 어린이라고. 어린이의 경우 앞좌석이 아닌 뒷좌석에 탑승하고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은 내가 하도록 하지.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왜? 또 왜? 난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서 안전벨트도 맸는데. 어린이의 경우 키가 작고 몸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어른용 안전벨트를 매는 대신 이제 드디어 정말로 진짜로 진짜 출동이다. 어린이용 카시트에 앉아야 합니다. 누구지? 야! 아이쿠맨! 너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아, 미안. 지금 막 출발하려던 참인데. 뭐?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야? 지금은 퇴근 시간이라 길도 막히는데. 한 시간만 더 기다려. 늦었어! 다 끝났어! 난 지쳐, 배고파. 나 그냥 집에 갈 거야. 갈 거라고! 간다고? 그렇다면... 임무 완성!
안전교육은 아이큐. 왕자님은 어디 가신 거야? 검색해봐야지.